뱀뱀뱀뱀뱀뱀뱀뱀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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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왜 나왔어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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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나왔어? 야, 쉬리들 안에 있는 새끼들아 바뀌어야지. 니들 다 나가야지. 아, 밤에도 이 동네 이 여기 같은 경우는 밤에도 이 상태인가? 그런 게 어딨어? 밤에 바뀌어야지 애들. 어, 바뀐 것 같다. 들어와. 죽어 이 새끼야. 자 또 얘들아 뭐야, 놀랐잖아. 얘들아 이러지 마. 어딨어? 너 임마 너 됐냐? 아유 무기 에이라이 빠따 맛을 봐라. 으야 빠따 좋아 빠따해. 톱 말고 아니 빠따에 추가할 수 있는 거 없나? 이럴 수가. 자 그리고 버려. 어차피 이거 이제 그거 못하니까. 자 강화나 해야지. We are the champion, my friend. 가자. 전기가 바운스.
남은 놈. 여기냐? 아야! 전기가 바우스 이 새끼야. 아, 하드는 그만큼 근데 센 무기가 나와요. 근데 제가 왜 하드를 안 하냐면 이게 이걸 못 쓰거든요. 이걸 못 써. 그래서 안 하는 거야. 이게 편하거든. 하드가 난이도 높은 만큼 더 좋은 아이템 줘요. 저기 서치가 안 돼가지고 귀찮으니까 서치하는 그게. 에이씨. 아 근데 이 바다가 양손 바다였구나. 아닌가? 맞지? 한손 무기가 아니었네. 자 이제 다음 소원의 우물이 아까 거기 있었다. 이쪽 멀리 있고 높은 곳 바다 이쪽에 있고. 아따 볼렛 쉴드라. 오지 마라. 잠깐 반대요? 아유 진짜 길이.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야겠다. 맞지, 볼렛 쉴드라고 추격전 한번 해야겠네. 여기 있어? 좋아이죠. 저 여기 있어? 우에 이 지역은 블레틸 둥지 부서가지고 또 블레틸들이 있네. 로드킬 새끼야! 되다. 속이 안 좋은 게 더 되다. 어우. 왜 이렇게 속이 안 좋은 거야?
아 근데 이게 이걸 칼을 줘버리면 이 나머지 거를 못 하든가 그게 정확하지가 않아가지고 그게 정확하지가 않네. 아슬아슬해. 자 일단 그러면 원래 목적지로 했던 곳으로 가보자. 여기 피하려고 온 거니까. 아휴. 아까 합성 섬유를 하나 올려가지고 먹어가지고 좋아. 브레이키 부품을 하나 그래 새로 만들 수 있어. 아 진짜 근데 나사가 너무 많이 든다. 죽는 걸로도 한계가 있어. 이쪽인데. 가는 와중에 여기 안전지역 좀 열고 가죠. 뭐지? 약할까야? 어딜 도망갈라 그래? 으야! 으야! 후! 상쾌한 이 기분. 아, 누가 나한테 매실 원액이나 좀 타가지고 줬으면 좋겠다. 아, 진짜 속 안 좋네. 계속 안 좋아. 아, 뭐지? 아, 뭐가 뭘 내가 진짜 뭐 잘못 먹긴 했나 보다. 먹이 없는데. 기껏 오늘 먹은 거라고 해봤자 콤프로스트에 계란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. 속이 막 폭풍처럼 안 좋을 거야. 어? 아까 거기서 이 길로 타고 가는 게 아닌가? 내가 왔다! 내가 왔어! 내가 왔어. 아, 내가 왔는데! 내가 왔다고. 아! 으야! 아야! 아! 짜이! 어이씨! 아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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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자꾸 화면 전화 빠르게 하지 말라고 속 울렁거린다고. 울렁거려서 죽겠다고. 네, 안녕하세요. 버퍼링 심하시면 화질 낮춰보세요. 저 일단 여기서 이거 자, 또 오를 때구나.
그래, 오르고 오르면 못 오를 곳이 없지. 쭉쭉 올라가는 것이야. 이제 49분 했네요. 본편에도 이거 비슷한 송전탑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. 허이, 자. 여기냐? 자, 더 위로 올라가면 뭘 주려나? 자, 이거 블루프린트 냉정과 죽음 사이. 자, 이끼마스! 원래 저기 떨어지면 안 죽는데 저 너무 앞으로 나가버렸네. 너무 앞으로 나가버렸어. 조준이 실패했어. 아, 또 차 찾으러 또 가야 되잖아. 잠깐만. 뭐지? 야, 이거 이름 좀 덜해. 아, 이게 아닌데. 아, 시점 그게 없나? 포부값 조절한 게 없나 이거? 이 가시거리는 포부값이 아닌데. 어우. 원래 조절할 수 있지 않았나 이거? 어, 시야가. 좀 한결 났네. 어우. 지금 속이 체해서 그런가. 이걸 게임을 하니까 더 심해지네. 아, 잠깐만. 그러고 보니 여기 또 이게 있는데 안 먹고 갈 뻔했네요. 자, 그리고 자연스럽게 락픽을 다 날려먹었다. 하지만 괜찮아, 나한테 락픽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있으니까. 그래, 무따게. 와, 메시를 먹었는데도 안 내려가네. 막, 아, 좋겠다. 아.
야, 웬만하면 이러기가 쉽지가 않은데. 와, 어우. 잠깐 여러분, 잠깐 노래 한 곡만 듣고 있어. 나 토하고 올게요. 스트레스 때문 아니고 그냥 취한 것 같아. 돈 벌어야지. 아, 그래도 좀 토하고 나니까 한길 났네요. 아, 여기 또, 잠깐. 그래, 이 합성 섬유가 중요한 재료라서 조합할 때. 한결 났네요. 토하고 나니까. 아, 이건 합성 섬유가 네 개나 필요하네. 역시. 자, 계속해서 가보죠. 가보죠. 진짜 한결 낫다. 이러라 또 심해질 수도 있어. 정말 싫다. 내가 딴 건 몰라도 위장하라는 진짜 튼튼한 사람인데 진짜 오랜만이네 이렇게 체한 거. 술을 그렇게 처마셔도 멀쩡한데 위장인데. 이쪽 길 맞지? 오케이, 쭉 따라갑니다. 여긴가? 아마 저기 있는 등대인 것 같아. 그렇죠? 등대 밑에 있는 숨겨진 동굴 찾으라니까. 아마 내 기억이 맞으면 아마 등대에서, 아, 등대에 미치니까 바다 쪽에서 들어가야 될 거야. 근데 왜 여기로 올라왔지 몰라. 그냥 가. 가다 보면 답이 나와. 일단 부딪히고 보는 거야. 너 침을 뱉어? 15m? 여기구나. 저 여기에 또 단서가 있다니까. 지금 서브퀘스트 진행 중입니다. 메인 말고. 단서 한번 찾아보죠.
왜 저 전기야? 아, 수류탄 같은 건가 본데? 위험하겠어. 지리겠다. 자, 이쪽으로도 길이 나 있네요. 그 아니라 이쪽이 들어온 곳인가? 아닌데. 저 위에 떨어지는 쪽으로 해서 들어오는 길이 또 하나 있나봐. 이 밑에 또 뭐가 있어 보이진 않으니까. 어우, 좋았어. 돌아가자. 총 같은 거? 어. 옛날 리볼버 같은 거 있었네. 이벤트 아이템이, 이벤트 아이템. 아무튼 상당히 신선했어. 신선한 폭발이었어. 그래. 마이클 베이가 울고 갈 정도였어. 아유, 또 이거 어떻게 올라가니? 이거 갈 수 있어. 근성만 있음. 안 되네. 아니, 갈 수 있어. 야, 올라가야 돼. 나 여기 올라가야지. 무조건 올라가야 돼. 왜냐면 차가 이 위에 있으니까. 무슨 수를 써서든 올라가야 돼. 어우, 난 트랜스포머, 나도 노잼이라고 생각하는데, 1편 빼고는. 그래도 그렇게 돈 벌어보고 싶다. 트랜스포머처럼. 재미가 중요한 게 아니야. 돈을 많이 벌잖아. 그럼 된 거지, 뭐. 자본주의 사회에서. 마이클 베이는, 어? 아마 자기 욕한 애들보다 훨씬 더 오래 살 거야. 돈이 많아가지고. 그럼 됐지.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 거라 봐. 아니, 아니다. 그래. 더 이상 엉덩이에서 똥이 안 나올 때까지 살 것 같아. 그 정도 욕먹었으면. 자, 이제 다음 위치로. 자, 이젠 강바닥. 네, 좋아. 강바닥으로 가보자. 이 강바닥 아주 바닥바닥하구만. 자, 죽은 나무 밑에 있는 동굴을 찾는다.